네, 일반 학생들이 24초 내에 읽기에 도전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읽게 하느냐? 사실은 뇌과학자들이 빨리 읽으면 암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미 논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읽으려고 하다 보면 본문을 안 읽으면 왠지 좀 찝찝한 마음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개발한 엘리베이터 게임입니다. 레디! 오! 그러나 그걸 가르치는 것, 가르칠 필요가 있겠냐, 이거지. 애들이 배우려고 할까요? 중국의 다섯 명이 알파고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테드, 뉴스 안 보셨나 봐? 일반 학생들이 60쪽을 동시 통역, 문장을 봐가면서 30초 내에 해석. 지금 대학원 되시고 학부에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르치는 시대는 끝이 났어요. 아이들도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이걸 내가 왜 외워야 돼? 가르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교직은 있긴 있을 텐데 이 주직 효과는 다 사양 산업이에요. 국영수 다 사양 산업이에요. 왜? 알파고가 있잖아. 예체능만 살아남는 거야. 그래도 길게 내다볼 때 그러면 우리도 수업을 예체능스럽게 하면 돼. 체험 위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예체능.